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 얘기 가지고 우리가 Y뉴스를 풀어가봤는데 네. 오늘은 더민주 얘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뭐 당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결정된 뒤에 한 일주일여 동안 침묵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제는 오늘 방송을 정청래는 왜 침묵을 지키나 이런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저녁 무렵에 정청래 의원이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비기종군을 선언을 했죠. 밤 8시였습니다. 예. 기본적인 것도 이제 퇴근이 늦었죠, 이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정청래 의원은 왜 백의종군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왜 백의종군을 택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지자들 가운데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라. 이 공천이 불이하다라는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아, 예. SNS를 보면 완전히 뭐 예. 난리가 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탈당의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의 성명 발표는 결국 백의종군 컷오프 수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일단 먼저 정청래 의원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은 헌신하겠다. 우리 당 후보들 위해서 지원 유세도 하겠다. 이렇게 백의종군 입장을 확실히 밝힌 거죠.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당의 승리 위해서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아, 예, 그렇죠. 제물이 되겠다. 네. 이 정도의 백의종군입니다. 네. 제가 아까 여쭙잖아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이 결심한 이유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일단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하. 사실 국회의원이 출마를 포기한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죠. 아, 사실은요. 예. 장관은 안 해도 되는데 네. 국회의원 지금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나보면 정치인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예.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18대 때 낙선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데 첫 번째는 정청래 의원이 살아온 길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 의원은 자기 멋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건 이른바 가오가 서지 않는 일이다. 아. 그래서 탈당은 애시당초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정청래 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 잘 아는. 예. 네. 아, 그래요. 두 번째는 정청래 의원 스스로 내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 사전에 없는 단어가 둘 있다. 이혼과 탈당이다. 탈당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 탈당하면 예. 이 말을 뒤집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세 번째는 정청래는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이 사실 이른바 막말 파동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번 뭐 컷오프에 들어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막말 파동이라는 게 이 말이죠. 주승용 의원을 향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만 치고 사퇴 안 하는 게 더 문제라 생각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 공갈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이 계속 문재인 대표를 흔드니까 당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 맞받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얘기. 주승용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인터뷰 출연을 해서 이 말은 내가 사실은 용서를 이미 했는데 이것 때문에 컷오프가 된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는 미안하게 됐다. 그거는 예. 컷오프 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뭐 사실 물론 요것뿐만이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많이 원래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뭐 정 의원이 쏟아낸 발언들 모아놓은 걸 보면은 야,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정제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은 다른 막말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불이익 안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만 문제 삼기에는 좀 그랬던 게 아닌가. 자관 정청래 의원의 말을 곱씹어 보면은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예. 이제 형식이 너무 좀 거칠다. 예,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번째는 탈당의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명분이 크지 않았다. 공천 탈락이 사실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게 크긴 한데 당의 결정에 반발해서 탈당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예. 탈당의 멍에를 쓰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더 큰 정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예. 정청래 의원이 지금 뭐 나이가 많은 의원도 아니고 말하자면 예. 앞길이 창창한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불복하고 탈당을 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탈당한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상실한다. 정 의원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정청래 의원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뭐가 변해요? 사실 그동안 정청래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데도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컷오프 발표 위에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은 예전 스타일 같았으면 이제 바로 반발을 하고 뭐 트위터도 네. 올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큰데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네. 이번에는 일주일간 침묵. 기자들 전화 전혀 안 받고요. 저희도 그렇지. 출연 요청 열심히 했습니다만 안 했죠. 접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잘 아는 김갑수 한국사회이론연구소 전 대표는 정 의원이 이렇게 진지하고 진중하게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 많고 말 쉽게 하던 사람이 말을 내뱉지 않는 건 아주 큰 변화다. 정청래 정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예. 야권 내부로 향하는 총질을 바깥으로 돌리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사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컷오프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백의종 군을 선언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아까 여론조사 우리 봤습니다만 예. 이탈해서 정의당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 같은 거, 위협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말씀. 네. 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일단 좀 바뀌고 있죠. 결정을 한 뒤에. 맞아요. 예, 그동안에는 뭐 정청래 하면은 막말 또는 뭐 네 가지 없는 정치인, 뭐 대포 이런 이미지였는데 예. 백의종 군을 선언하고 나자 정 의원을 두고 대인배다, 큰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바보 정청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보 노무현 비슷하게? 아, 그래. 그렇게까지 정청래 의원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밤늦게 통화를 해봤는데 예, 예. 몇 시간 만에 그동안 정 의원을 인정하지 않던 예. 뭐 어피니언 리더층에서도 정 의원에 대한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와,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컷오프 수용이 네. 다른 공천 탈락자들, 다른 컷오프 의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미 사실 당의 원로인 문희상 의원이나 유인태 의원도 당의 결정에 승복했죠. 노영민, 오영식, 송호창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의 승리를 위한 재물이 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다른 탈락자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당장 전병은 의원이 담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물론 뭐 정대철 전 의원 아들 정호준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도 했지만은 예, 예.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사실 이해찬 의원 정도 국회의원 6선 국무총리까지 했으면은 당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했더라면은 이해찬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에서 설명하고 설득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비대위의 좀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내가 당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나를 차버리는가라는 억울함이 예.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래도 뭐 자관 정청래 의원은 백의종 군 때문에 이해찬 의원도 모양새는 구기게 되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왜 결국 백의종 군을 택했을까? 예, 오늘의 Y뉴스였습니다. 권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죠. 네. 수고하셨어요.